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호텔 용어 열 두 가지.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웰컴 드링크. 체크인 했을 때 모든 투숙객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음료. 보통 호텔에서는 컴플리멘터리만 제공. 두 번째, 컴플리멘터리. 미니바는 거의 유료인데 컴플리멘터리 글씨가 쓰여있는 것들은 무료. 세 번째, 어메니티. 호텔에 머무는 투숙객을 위해 욕실 등에 비치해 놓은 각종 편의 물품으로 샴푸나 바디워시 등 일회용 제품은 이미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기에 가져가도 됩니다. 네 번째, D&D. 말 그대로 객실 정리나 청소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호텔에 따라 문고리에 팻말을 걸거나 불을 켜두는 곳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턴 다운 서비스. 취침 전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객실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서비스로 객실의 커튼이나 조명 등을 정리해주는 고급 서비스입니다. 여섯 번째, 조식. 컨티넨탈, 유럽식 조식. 커피, 차, 토스트, 버터, 잼. 아메리칸, 미국식 조식. 토스트, 스크램블, 베이컨. 오리엔탈, 동양식 조식. 이 중 보통 한국인이 익숙한 조식은 아메리칸 조식입니다. 일곱 번째, 풀, 하프보드. 풀보드, 호텔을 투숙하는 내내 식사를 제공. 하프보드, 호텔에서 조식 외에 한 끼 식사를 더 제공하는 것. 올 인클루시브, 호텔 내 식당 및 부대 시설을 추가 이용 없이 이용 가능. 여덟 번째, 콜키지 차지. 와인, 샴페인 등의 술을 별도로 가져올 경우 잔과 얼음 서비스를 제공받고 와인 가격의 일부 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 아홉 번째, 컨시어지. 호텔에서 호텔 안내는 물론 여행과 쇼핑까지 투숙객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열 번째, 룸. 스탠다드, 슈페리어, 디럭스,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디럭스 룸은 보통 발코니가 있고 이그제큐티브 룸은 조식이 다르거나 층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스위트룸 중에서도 단순 방과 거실이 분리된 방이 아닌 최상의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11번째, 체크인, 체크아웃, 얼리 체크인. 입실 시간보다 일찍 입실하는 것. 레이트 체크아웃, 퇴실 시간보다 늦게 퇴실하는 것. 오버차지, 호텔 규정에서 허용 범위를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추가 금액. 12번째, 레지던스 호텔. 취사시설과 세탁기가 비치되어 있는 호텔. 사무용 오피스 공간에 주거를 결합한 형태의 호텔을 말합니다. 일반 호텔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호캉스들을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준비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체크인, 체크아웃밖에 몰랐는데 많이 공부가 됐네요.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호텔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더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